안녕하세요. 원용석입니다. 증시 리뷰 앤 프리뷰 시작하겠습니다. 김 대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증시 시장 어땠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번 주에는 좀 주식시장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 일단 이제 2주 연속 상승한 주로 마감한 후 이제 3주 만에 장은 이번 주를 하락한 주로 기록했습니다. 예. 뭐 하루 오르고 하루 떨어지고 3일이나 엇갈렸는데 예. 이번 주를 하락한 주로 기록했고 특히 네스닥 같은 경우는 지난주까지 3주 연속 올랐다가 예, 이번에 그렇죠. 4주 만에 처음 이제 약세로 마감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3대 지수가 돌아가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어요. 네. 특히 이제 네스닥 같은 경우는 수요일까지 9일 연속, 그러니까 매일마다 신기록 세웠고 신기록을 계속 신기록을 갈아치우는 기록을 세웠던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네스닥이 9일 연속 올라갔던 건 아니에요. 네. 그동안에 뭐냐면 6일이 올라가고 3일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예. 9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건 이번에 신기록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뭐 어쨌든 이번 주 뭐 3대 지수가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봤자 찔끔 떨어진 것밖에 안 돼요. 네. 그러면은 다우존스 같은 경우가 사상 최고치에서는 0.9% 떨어졌고 네. 네스닥은 1.8%, 그리고 S&P 500은 1.3%가 떨어졌습니다. 네. 그럼 다우존스가 뭐 가장 적게 떨어진 거죠. 그리고 이번에 3대 지수가 나란히 사상 최고치를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이제 경신을 했었는데 네. 이렇게 되면서는 올해 들어서 44번째 사상 최고치 돌파라고 합니다. 44번째.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이런 그러니까 얘기 이런 해가 없었죠. 있었죠. 있었는 작년도 그랬습니다. 44번 정도 가까이 됐나요? 그럼요. 작년 예.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했었고 특히 지난주에 한번 그 원계좌가 돌발 지문했었죠. 그 네스닥이 올해 들어서 38% 올랐는데 언제 그렇게 올랐느냐. 자, 제가 그 얘기 듣고 좀 찾아봤는데 2019년도가 3대 지수가 6년 만에 가장 크게 폭등한 해로 말미암았습니다. 근데 작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주식시장 뜨겁다고 자랑한 걸 보면은 맞나요? 작년에 그때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네스닥이 작년에 35%를 폭등했어요. 예. 근데 올해는 38%니까 뛰어넘은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거죠. 엄청나게 예. 올란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어떤 분위기냐면 분위기는 완전히 고조되어 있고 한마디로 지금 뭐 이 달아오를 대로 달아오른 거죠. 예. 그리고 이제 1999년도 뭐 진짜 파리 라이크 1999 프린스의 노래. 프린스 노래 프린스의 연사시킬 정도로 99년 이후로 가장 핫한 건데 한 가지 다른 게 뭐냐면은 1999년도, 2000년도 초반에 인터넷 버블이 붕괴되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해피했었어요. 네.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전문가들, 개미 투자자들, 뭐 모든 사람들이 돈을 벌었습니다. 그때는 닷컴 버블, 닷컴 버블 때. 네. 근데 이제 지금 최근 작년까지도 마찬가지로 주식 시장은 호황을 이뤘는데도 불구하고 돈 잃은 사람들도 너무 많았었고 네. 모든 사람이 버는 거는 불가능했던 건데 특히 최근 들어서는 주린이들이 엄청나게 주식 투자에 입문하면서부터는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되고 이제는 진짜 사람들이 사기만 하면 올라가고 안 떨어지는 게 뭐가 있을까 할 정도로 찾아볼 정도로 모든 주식들이 진짜 말도 안 되게 올라간 것들이 많다는 얘기죠. 주린이도 기여한 건가요? 그냥 너도 엄청나게 나도. 기여를 한 그렇죠, 거죠. 그렇죠. 거죠. 그리고 특히 이제 주린이 같은 경우나 요즘에 이제 신세대들이 이제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전문가들은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예. 하잖아요. 주의사항 예. 같은 것들 경계해야 되는 것들. 자, 예. 이 친구들은 뭐냐면 아무 상관 안 해버린 거예요. 그런 거 신경 그러니까 전문가 그냥 예를 들어서 조언 안 듣고 본인이 하는 대로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게 마찬가지로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까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공매도를 걷어들인 것들, 쇼커버린도 엄청난 포션을 차지했지만 일단 주식이 오르기만 하고 떨어져. 봤다 찔끔 떨어졌다 다시 오르고 네. 이런 걸 반복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백신 뉴스가 이미 지나간 거고 호재를 이제 작용하지 않고 있어요. 네. 어차피 이제 너무 이제 계속 매일 나오는 뉴스니까. 네. 그리고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9개월 만에 국제 유가가 50달러 배럴당 50달러 선을 돌파했습니다. 네. 자, 무슨 얘기냐면은 경기가 지금 리오프닝 되잖아요. 지금 네. 경기가 마찬가지로 오픈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지금 코로나 백신이 한마디로 뭐냐면은 일반 사람들한테 보급이 된다고 하면은 경기가 V자 모양으로 회복될 거니까 그렇겠죠. 예, 모든 거가 다 예. 괜찮아질 거다.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일단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유가도 많이 오르고 네. 특히 이제 그런 거 있었는데 특히 이제 이번에 뭐 유럽에서 뭐 전 세계 처음이죠. 코로나가 그러니까 영국에서 파이저 백신 접종 시작했죠. 네, 시작한 거죠. 예. 자, 그러고 나서부터는 했는데 특히 오늘 같은 경우도 소식은 이렇습니다. 백신 뉴스는 더 이상 묻혀버린 거예요. 올드 뉴스고. 자, 그리고 추가 경기 부양책은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도 가끔씩 잊을만 하면 그렇죠. 근데 이제 아직까지도 되지 않고 예. 있는데 뭐 이러다가 조만간에 주말에도 될 수 있는 거지만 지금 이제는 이제 좀 가능성이 높아진 건 아닙니까? 높아진긴 네. 했어요. 근데 이것도 너무 뭐 정치적으로 이게 너무 오랫동안 끌고 있으니까 기다리는 사람들은 짜증나고 또 마찬가지로 진짜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은 이거는 뭐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뭐 당파적인 네. 싸움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밀당 게임이 너무 오래 지나가니까 너무 오래 지속되는 예, 거죠. 그래서 이제 좀 지치는 거죠, 사람들이.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특히 주식시장이 추가 경기 부양책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네. 자, 메인스트림 같은 경우는 실물 경제는 아직까지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못했죠, 있잖아요. 못했죠. 근데 주식 시장은 어떻게 된 거예요? 월스트리트는 완전히 V자 모양으로 반등한 거죠. 그러면은 월스트리트하고 메인스트리트하고는 완전히 디스커넥트가 돼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괴리 현상이죠. 괴리, 예. 그렇죠. 이제 그런 거가 자, 그래서 이제 추가 경기 부양책이 필요한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경기 부양책이 됐다 하면 주식장 아마 폭등할 수 있어요. 네. 제가 봤을 때 뭐냐면 아주 잠깐 동안 잠시 폭등했다가 금방 가라앉을 수도 네. 있는 것처럼 어쨌든 뭐 셀 더 루머고 바이 더 루머고 셀 더 뉴스니까 그런 리액션이 또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제 리오프닝 트레이드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경기가 이제 다시 이제 재개됐을 때 오를 수 있는 것들, 특히 이제 리테일 소매 주식들 같은 경우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유 주식들 예를 들어서 네. 그리고 또 무슨 뭐 항공사나 크루즈 이런 것들이 이번 주 약세를 보였습니다. 네. 그만큼 자꾸 이제 코로나 확산세가 계속 이제 증가하고 있으니까 네. 아직까지도 이런 것들이 좀 급등했다가 이번 주는 조정을 좀 주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특히 이제 이번 주에 나온 큰 소식 중에 하나는 수요일에 뭐 도어대시라고 들어보셨죠? 도어대시 알죠. 네, 저기 그룹업이고 배달. 배달 사업하죠. 네, 배달 전문 업체죠. 그리고 올해 저기 우버하고 리프트가 소송, 저희 주민 발의한 네네네. 표결 있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저기 도어대시도 같이 합류를 했었어요. 네네네. 예. 뭐 아무튼 예. 그래서 도어대시가 이번에 이제 뭐 그동안에 된다 안 된다 뭐 했다가 IPO를 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IPO 가격이 이제 102불에 책정이 됐는데 첫날에 어디까지 올라갔냐? 70몇% 올랐죠? 78불. 예. 182불까지. 78%가 예, 폭등한 거죠, 예, 첫날에. 그러니까 그랬다가 그날, 첫날에 182불이지만, 그날의 최고치,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상 최고치에 이렇게 되면은, 최고치는 195달러 50센트니까, 네. IPO 가격에서 91%를 폭등한 겁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은 어떻게 된 거예요? 70 빌리언입니다. 700억 달러. 그렇죠. 엄청난 거죠. 예. 그 대신에 뭐냐면 수요일날 반짝하고 목요일, 금요일 이틀 연속 떨어졌어요. 네. 자, 그러고 나서는 목요일날은 뭐가 있었냐? 에어비앤비가 또 됐었죠. 예. 대표적인 회사들이죠. 대표적인 회사들이죠. 그리고 그렇죠. 예, 에어비앤비.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도 이제 68달러에 이제 상장이, IPO가 이제 네. 책정이 됐는데 이 회사가 오픈했을 때는 146달러. 네. 최고치는 165달러니까 이거는 뭐 더블이 된 겁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143% 진짜 두 배 반 정도가 올라갔던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어저께 한번 반짝하고 오늘은 뭐 약세로 떨어져서 끝났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FBI가 아니라 자, 페이스북이죠. 페이스북. 자, 페이스북이 이제 반독자 엔타이트러스트 이제 로스시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 이제 FTC하고 그 페이스북을 또 그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페이크북이라고 이렇게 또 비판하는 안 좋아하는 사람들 많죠. 예. 예전에 무슨 뭐 이거 뭐 뭐예요? 이거 개인 정보 뭐 그렇죠. 이것도 개인정보 유출된 것도 마찬가지고 뭐 또 아무래도 그 테크 빅테크 쪽이 네. 정치적으로 좀 너무 진보 쪽을 편을 많이 들어주고 뭐 예를 들면 트위터나 그렇죠, 네. 그런 것들도 뭐 그런 항상 있었던 거죠. 예, 예. 근데 이제 규제가 없었잖아요. 자, 제재할 것도 없었고. 그 230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FTC하고 미국 전체 48개 주가 연방통신위원회까지 들어간 거죠. 그렇죠? 연방통신위원회 48개 주가 같이 소송을 한 거니까 예. 또 이런 거는 제가 듣기로도 거의 전무후무한 겁니다.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면 거의 통과될 가능성 높지 않나요? 이렇게 전폭적인 근데도 소송이. 일각에서는 뭐냐면 그래봤자랍니다. 그래봤자 제재가 안 된다는 얘기고 한마디로 이제 뭐 보이는 쇼밖에 안 된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이번에 이제 페이스북 같은 경우가 2012년도에 뭐 인스타그램 있잖아요. 예. 인스타그램을 예를 들어서 얘네가 산 거죠. 자, 이제 인수한 거하고 또 2014년도에 또 왓츠앱이라고 예. 또 그거 한 것도 다 독점으로 됐다는 얘기인데 예. 그래서 페이스북을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도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쵸. 자, 페이스북이 도대체 뭐냐. 처음에 페이스북 나온다면 얘네 사고 왓츠앱 사고 다 이것저것 예, 샀잖아요. 경쟁사들 다 그렇죠? 사버렸죠. 경쟁사들을 자꾸 사서 모은 겁니다. 예전에 제약회사 중에도 그런 회사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개발한 건 별로 없고 나머지 회사만 등치를 계속 키우는 예. 거죠. 그랬다가 나중에 떨어지니까 박살나는 거죠. 주로 빅테크 기업들이 그런 루트 가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럼, 구글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죠, 보면 뭐 여기저기 막살들이 네, 맞아요. 맞습니다. 그렇고. 네네. 예. 근데 원래부터 그렇게 있는 관행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페이스북에 너무하다. 집중된 거죠. 예, 그렇죠. 너무하다. 해도 해도 너무하다. 그렇죠. 이제 그런 예. 거가 집중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하면은 이런 소식들이 나와서 페이스북이 이번 주에 좀 약세를 보였어요. 예. 며칠 동안 떨어졌는데 그래봤자 이번 주에 2.2% 떨어지고 얼마 안 떨어지고. 페이스북이 사상 8월 최고치, 8월 달 갔던 사상 최고치에서는 10% 떨어진 거에 불과합니다. 네. 아직까지도.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뭐 딱히 그렇게 뭐 이렇게 겉으로 보여지는 쇼밖에 안 되는 거고 주가는 크게 영향을 안 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AT&T 때도 그때도 이 정도로 그 소송 규모가 컸었나요? AT&T는 어쨌든 그게 그 독과점 혐의가 인정이 됐잖아요. 예전에 그랬었죠. 예, 80년대. 예전에.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페이스북이 그 정도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AT&T하고 비교할 때. 아, 그럼요. 지금은 그것보다 훨씬 더하죠. 네, 그렇죠. 더 큰 영향력이죠. 예. 어떻게 보면 지금 네, 이 정도가 그렇죠. 완전 초대형 주식이. 네. 저는 개인적으로 좀 너무 큰 거는 좀 안 좋더라고요. 경쟁이 안 되니까. 아, 그렇죠. 예. 근데 모르겠습니다. 근데 펀드 매니저들은
보통 그걸 신경 안 쓰나요? 아, 예. 근데 원래 워낙 그런 회사가 많으니까 뭐 구글도 마찬가지고 아마존도 마찬가지고 빅테크 브레이크업 돼야 된다고 하는데 그걸 누가 주장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주장은 할 수 있는 거지만 현실화 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인데 그럼 사례가 없어서 그렇죠. 그렇죠. 그럴 거가 별로 없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이번에 뭐 그렇다고 치면은 지금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이제 특히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제가 한 가지 또 이번에 이제 방송을 준비하면서 이제 어떤 연관되는 방송들이 있잖아요. 저희 방송 말고. 거기서 어떤 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뭐 주식 투자 경험 뭐 20년 경험, 25년 경험 이런 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자, 그 사람들 방송 보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있어요. 제가 여기서 오늘 하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자, 주식 투자에서 여러분들이 정보가 중요한 것 같으세요? 아니면은 심리 게임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남들이 모르는 정보를 갖고 있어야지 돈을 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은 주식투자는 어쨌든 심리 게임이에요. 전 정보 같은데요. 오케이. 답은 심리 게임입니다. 아, 그래요? 정보는 예를 들어서 원 기자가 알고 있는 정보는 원 기자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미 다 알고 있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죠. 살 때 그렇죠. 그 정보라는 건 저는 이제 그것까지 보는 거예요. 순익 얼마냐 뭐 이런 정보도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런 것들 다 나오기 2분기, 때문에. 3분기, 4분기. 거기다 그렇죠. 그리고 순익이 어느 정도인지. 근데 그 심리적으로만 가면은 거의 그건 데이트레이더 수준 아닌가? 저는, 뭐 그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일단 그런 거하고 약간 좀 다른 양상이 있는 거지만 일단 투자 심리가 그러니까 그만큼 정보는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거지만 그러니까 심리학적인 맞죠. 예, 그건 맞죠. 전체적으로.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거기서도 항상 이제 나오는 얘기가 이제 sell the rips, buy the dips입니다. 네. 떨어지면 사고 올라갈 때 팔아라인데 그걸 한국말로 번역을 해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올 팔, 내 사라고 나옵니다. 올라가면 팔고 내려가면 사라. 아, 올팔내사. 그렇죠. 올팔내사. 이게 또 이거 어떻게 보면 이거는 어떻게 김 대표가 만드신 아니요. 저도 건가? 이제 들은 겁니다. 이번에 방송을 보다 보니까 들은 건데 딱 정확한 얘기예요. Sell the rips and buy the dips. 예. 똑같은 얘기인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식 고수들이 하는 얘기는 올랐을 때는 이제 파는 타이밍을 계속 기다렸다가 팔아야 되는 거고 주식은 뭐예요? Falling knife를 잡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떨어지다 사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떨어지다 샀는데 더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경험 없는 사람들은 겁나 다 팔아 버리는데 그렇죠. 자,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그만큼 금방 팔지가 않고 내공이 있기 때문에 자, 이 정도 떨어지는 것도 감안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더 사든지.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제가 에버리지 다운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이 되는 건데.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뭐 이제 뭐 백신 뉴스는 뭐 파이저고 뭐 모더나고 뭐 계속 엎치락 뒤치락 얘기 나오는 거고. 네. 또 특히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뭐 중국의 개발 업체죠. 저 제조사죠. 이거 그 뭐죠? 중국의 제조사. 제약사죠. 그렇죠? 뭐 시노펌이라는 회사. 시노펌. 네, 시노펌이라는 회사가 이번에 코로나 백신 뭐 검증이 안 된 거지만 86%의 효능이 있다고 하고. 여기도 상장 됐나요? 아니, 상장 안 된 건데. 중국에 있는 시노펌. 회사인데. 예. 네. 그리고 이제 뭐 유나이티드 아마 뭐 아랍에미리트에서 뭐 3만 1000명의 이제 그 발렌티어를 상대로 테스트를 했는데 86%의 효능이 있다고 하는데 뭐건 뭐 누가 믿겠습니까? 근데 뭐 아직까지 나온 건 아니잖아요. 못 믿죠. 중국이 얘기하는 건. 그렇죠. 어쨌든 파이저는 95% 정도까지 그렇죠. 오르지 않았습니까? 근데 파이저 같은 경우도 솔직히 지금 뭐 영국 어프로브 됐죠. 벌써 승인했죠. 예. 캐나다 승인했죠. 자, 미국만 지금 계속 더뎌지고 있는 거예요. 어제 근데 사실 승인하지 않았나요? 어제 FDA가? 아니요. 아직까지 안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도 아까대로 또 뉴스가 나오는 거 보니까 또 트럼프 행정부에서 예, 이거 압력 빨리 안 하면 너 진짜 이거 큰일 난다. 뭐 이런 식으로 압력을 했다는데 또 압력을 했다 안 했다 또 이런 뉴스 어제 나오니까. 어제 뉴스를 잘못 본 거네요. FDA가 사용 또 승인했다고 저는 그렇게 어제 긴급으로. 네네네. 떠가지고 그런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오늘 또 뉴스 보니까 트럼프 정부가 또 압력을 가하고 압력을 갖다 그렇죠. 통해서, 예. 아마 다음 주 되게 되면 또 이게 될 수도 있는 건데 예. 뭐 아니면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솔직히 요즘 너무 소식들이 많으니까 예, 저도 좀 헷갈린 것 같아요. 어제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분명히 통과됐다는 걸 뉴스 톱 뉴스로 봤거든요. 아, 근데 또 이게 뭐가 또 멈춰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계속 그 백신 뉴스만 따라 그렇죠. 그렇죠. 저도 지금 너무 많은 소식들이 있으니까 백신만 제가 있는 게 매달리고 있는 게 아닙니까? 예. 네, 그래서 저 이번에 또 그리고 이제 목요일 같은 경우도 어차피 이번 주에는 이제 경제 지표들이 별로 안 나왔는데 네. 목요일 발표된 경제 지표 중에서 이제 신규 실업자 청구 건수가 자 어떻게 됐느냐? 3주 만에 감소세로 지난주에 돌아서는 이번 주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좋은 거네요. 아니죠. 나쁜 아, 거죠. 아, 감소세로 그러니까 그렇죠. 신규 실업자 청구 건수가 73만 건의 청구를 예상했는데 일자리라고 잠깐 생각해 그렇죠. 가지고. 예. 그러니까 85만 건이니까 네. 늘어난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죠. 이번에도 대량 해고 사태가 또 발표되고 늘어난 네. 거니까 또 안 좋은 조짐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알겠어. 그러니까 투자 심리가 그 지금은 한마디로 뭐냐면 약간 살얼음판을 겪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매도 심리가 같이 자극되고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생산자 물가 지수 어저께 뭐 소비자 물가 지수 나온 것들도 별로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 거고. 예. 네. 다 끝났나요? 네, 끝났습니다. 미시간 아까 그거는 얘기. 아니요. 그러니까 뭐 일단 아, 예. 뭐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센티멘트도 예상보다 좋았지만 딱히 영향을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 눈에 띄게 움직인 주식. 저는 이 코너가 재밌습니다. 네. 이 주식을 제가 뽑은 거는 이제 이노비오입니다. 이노비오 파머스리컬. 그렇죠. 네, 네. 한인 CEO. 네. 한국 분이 CEO죠. 예, 네. 예. 근데 그분이 뭐 한국 그렇죠. 한국 분이 CEO죠. 예. 자, 이 회사는 한국 이제 한국말을 할 줄 아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저도 모르겠어요. 한 번도 뵌 적은 없으니까. 예. 뭐 TV 나온 적도 제가 본 적 없는데 예.
자, 이노비아 파르마스리카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이제 펜실베니아에서 1979년도에 설립된 회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좀 역사가 있는 거죠. 이 정도가 되니까 1979년도에 된 거고, 그리고 이제 이 회사는 이제 IPO는 1998년도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IPO가 뭐냐면은 공교롭게도 12월 11일 1998년도에 IPO가 상장됐는데 예. 오늘이 12월 11일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한마디로 22년 예. 오늘이 이제 애니버서리라는 얘기인데 예. 자, 그러면서 이 회사가 그전에는 이름이 이제 지네트로닉스라는 회사였었어요. 그러니까 지네트로닉스라는 회사가 나중에 2005년도에 노르웨이 회사 중에 하나인데 이노비아는 회사를 인수합병하면서는 예. 이름을 이제 이노비오로 자리를 잡은 겁니다. 예. 그래서 바뀐 거고, 그래봤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가총액이 1.8빌리언입니다. 적네요. 18억 달러. 네, 18억 달러밖에 예.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회사는 그 사상 최고치 이제 올타임 하이가 2004년도 2월 달에 31달러까지 올랐다가, 그리고 5년 뒤에 금융위기 발생했었죠. 자, 2009년 2월 달, 딱 정확히 5년 뒤에는 31불짜리가 얼마까지 갔느냐? 72센트. 72센트. 이 정도면 거의 파산위기였다고. 파산, 그죠. 완전 파산위기죠. 거죠, 예. 그렇게 되면 보신 것처럼 얼마예요? 98%가 작살났다는 네, 얘기입니다. 완전 박살이에요. 98%. 전에, 예. 그렇죠.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된 겁니까? 자, 10년 동안 2009년부터 작년까지 계속 올라갔고 해봤자 지지부진했던 거죠. 그렇죠. 예. 작년 10년 동안에 79센트까지 떨어졌던 거가 72센트가 작년 같은 경우도 3불 30센트까지 예. 정도 올라왔다가 자 올해 6월 26일 날에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어요. 34 거의 33.73 그렇죠. 33불 79달러니까 예. 한마디로 뭐냐면은 자 924%를 폭등한 겁니다. 제가 아는 기자 중에 한 명이 이걸 샀었어요. 오, 지난번에 모더나도 사고, 이노비어도 사고. 모더나 산 기자는 따로 있고. 아, 다른. 아. 이노비어도 또 다른 그 후배 기자가 하나 샀습니다. 아, 완전히 바이러스 때문에 진짜 아주 그냥 제약회사들을 다 지금 원래, 예. 근데 원래 제약회사들은 진짜 전, 뭐 아니면 도가 많아요. 예, 근데 저는 못 샀습니다. 아. 어쨌든 중요한 건. 뭐 언제라도 살 수는 있어. 또 떨어지면 사면 아, 저는, 되니까. 예, 저는 포기했어요. 아, 아니 그러다가 또 예. 보면 또 어느 순간에 갑자기 절대 안 떨어질 거라는 것 주식들도 예. 어느 순간에 갑자기 보면 벌써 떨어져 있어요. 예. 근데 지금 이노비오 상황이 안 좋아졌죠. 뭐 일단 얘네가 이제 뭐 이게 뭐 발전 이게 예를 들어서 백신이 안 나왔잖아요. 네, 딴 게 없잖아요. 예. 지금 이것도 지금 보니까 이번에 12월 6일 날에 이제 페이즈 2에 이제 2차 임상 시험에 돌입했다고 하니까 얘네들 좀 뒤처진 거죠. 처음에는 네. 몇십 개 회사들이 다 지금 시작을 그렇죠. 했잖아요. 그렇죠. 기억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탄력 받아서 올라간 것들 진짜 미친 듯이 급등한 것도 보면은 그 빌 게이츠 있잖아. 그 빌 게이츠, 빌 앤 머린다 게이츠가 파운데이션에서 이제 500만 불을 투자를 했어 이 회사한테. 근데 그랜트를 준 거죠. 그때부터 탄력 받아서 올라가다가 지금은 좀 지지부진된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몇, 오늘은 한 몇 달러 정도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얘네가 떨어지면 11달러 정도입니다. 11달러. 그러니까 아, 11달러 8센트 정도니까. 많이 떨어졌네요. 그래도 그렇죠. 그 최고치보다는. 그 최고치보다는 근데, 지금 어떻게 예. 보면은 이게 뭐 어떻게 된 한 67%? 예. 거의 70% 가까이 폭락해 있는 상태죠. 예. 그리고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게 이번 주 내내 네.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 내내 1, 2, 3, 4, 5 월, 화, 수, 목, 금 5일 연속 떨어진 겁니다. 예. 한 12% 정도 떨어진 거죠. 예. 근데 빌 게이츠는 네. 파이자를 밀지 않았어요? 이제 처음부터? 그렇지만 뭐 그렇지만 파운데이션에서는 그래도 여기저기 그렇죠. 한번 여기저기 해보자. 마찬가지로 그렇죠. 예. 그랜트를 주는 거죠. 아, 알겠습니다. 예. 다음 주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 주 화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산업 생산, 그다음에 설비 가동이 발표되고 네. 이제 수요일 날 중요한 이제 FOMC 금리 미팅이 있습니다. 자, 수요일 날 이제 마찬가지로 금리 미팅이 있고 11월 소매 판매 지수가 나와요. 네. 근데 소매 판매는 제가 몇 번이나 강조했던 것처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가장 특히 네. 투자 심리에 영향을 받는 네. 것 중에 하나인데 소매 판매가 지난 10월 달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적게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은 6개월 연속 증가하다가 지난주에 감소세로 반전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잠시 동안 일시적인 현상인지 네. 아니면은 11월 달 같은 경우로 또 감소하는지 일단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예. 거기서 또 분위기를 맞춰갈 수 있으니까. 예. 그리고 이제 목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주택 착공, 건축 허가가 발표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준권 용어 월스트리트 경언. 네, 오늘 월스트리트 경언은 아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오늘 좀 월스트리트 얘기하는 게 생각나는 게 제가 스쳐 지나듯이 아까 뉴스에서 봤는데 오늘이 그 영화 월스트리트 있죠. 마이클 더글라스하고 찰리 씨 나오는 굉장히 그쵸, 재밌는 영화 있었죠. 예, 예. 그 영화가 속편도 있잖아요. 있죠. 속편도 보셨어요? 속편도 봤는데 보다 많았어요. 재미없어서. 중간에. 아, 근데 원만은 못했죠. 그렇죠. 원만은 예. 못했습니다. 예. 이게 1985년도에 발표된 거니까 이게 진짜 지금 오늘이라고 그래요. 그게. 그렇죠. 12월 11일. 1985년도에 개봉된 겁니다. 그러니까 좀 엄청나게 된 거죠. 예. 35년 된 이게 거죠. 이게 그 굉장히 유명했죠. 월가 사이에서도 월드. 그러면 그것 때문에 증권 좀 저도 마찬가지로 거기 영향을 많이 받았죠. 아. 그래서 뭐 스탁 브로커가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걸로 그때 그쳤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아, 그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근데 그게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묘사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그... 거기서 이제 뭐냐면은 막 공고치 가방 들고 다니고 예. 막 진짜 컴퓨터 들고 예. 아주 그냥 좀 이 뻗어가나게 보였던 거죠. 멋있게 보였던 예. 거죠. 그리고 거기 그 슬로건 하나가 생각이 나요. 네.
greed 관련된 건데, 그렇죠. 마이클 더글라스가 greed is good이라고 greed 했죠. is good이라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탐욕은 좋은 거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계속 하는 탐욕을 부리라는 얘기죠. 예, 그러다가 예. 나중에는 이제 마찬가지로 굴러간 거지만 증시시장. 예. 근데 그 속편에서 조금 약간 슬픈 게 거의 찰리 씨는 좀 약간 순수한 청년으로 나오잖아요. 예, 그 처음 1편에서 그렇죠. 1편에서는. 그렇죠. 네네. 근데 2편에서는 이미 변질돼 가지고 똑같이 마이클 더글라스 아, 같은 저는, 인물로 나오더라고요. 아, 그 이게 그게 제가 알기로 2013년도인가 2003년 그랬던 거 그렇죠? 같아요. 제목 예. 제목이 머니 무슨 드라이 아니에요? 아, 뭐 Money Never Sleeps? 아, 저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저도 근데, 보다 말아서 예. 재미없어서.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아, 거기서 네. 찰리 신이 약간 1편의 마이클 더글러스 같은 그런 이미지로 좀 아. 그 변질돼서 나왔던 게 좀 약간 슬프더라고요. 아, 네네. 어, 그럼 진짜 한번 주말에 찾아봐야 되겠네요. 예, 예.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용어는 뭐냐면은 지난번에 말씀하신 피터 린치 이제 좋아하신다 그랬잖아요. 자, 피터 린치 경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조언들이 되게 마음에 들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When you sell in desperation, you always sell cheap. 그러니까 맞네요. 한마디로 진짜 뭐 놀라서 패닉 그렇죠? 셀링을 하거나 예. 아니면 예를 들어 지금 팔아야 된다 겁이 나서 팔거나 하실 때는 항상 낮은 가격, 예, 싼 가격에 판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진리 중에 하나예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예. 오늘 같은 경우도 주식시장이 아침에는 떨어졌다가 다우, 네스닥, S&P 500 다 100포인트 넘게 해서 쭉쭉 빠졌어요. 예. 한마디로 셀러프 모드가 됐다가 그때 파는 사람들이 분명히 나오는 거죠. 그랬다가 막판에 끝날 때는 어떻게 됐느냐? 떨어졌던 것들이 쫙 올라와서 혼조세로 끝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다우존스가 플러스로 돌아선 거니까 예. 중간에 아침에 팔았던 사람들은 그만큼 다시 올라온 것들이 예.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현상이 있는데 그만큼 뭐 패닉 셀링, 데스퍼레이션 때문에 팔게 되면은 나중에는 꼭 후회할 거란 얘기죠.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이런 이게 제가 경험한 거라고요. 네. 그 절망 속에 아주 네네. 저렴하게 팔았는데 네네네. 제가 옛날에 체사피크라는 회사 어, 네. 체사피크 에너지 네네. 예, 체사피크 에너지 오클라호마에 있는 에너지 기업인데 네네. 거기 이제 그 CEO가 오브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아세요? 오브리? 어, 아니요. 근데 하여튼 네네. 그 마진으로 네네. 엄청 자기 주식을 또 막 사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루에 저기 리만 브라더스 그때 사태였나? 네. 하루에 막 30%씩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회복해도 굉장히 더디게 회복할 것 같다. 그래서 결국에 한 60, 70% 손해보고 팔았던 거에 기억이 난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는 그냥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근데 이제 그것도 절망 속에 팔았지만 그렇죠. 그런 것도 있는 거고 이건 도저히 회복을 안 못할 것 같다. 그러니까 떨어진 다음에 금방 회복하는 것도 있는 거 하면 진짜 10년 예. 걸려도 회복 못하는 것들도 있어요. 제가 네.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시스코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21년 동안 아직 회복이 안 되잖아요. 예, 지금.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 거 하면 몇 배 이상 몇십 배가 뛴 회사들도 예. 있는 거고 그래서,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케이스 있는 것처럼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뭐 제가 봤을 때는 주식 투자 처음 입문하는 사람들하고 이제 프로들하고 비교했을 때는 뭐가 가장 비교 대상 중에서 예를 들어 뭐 지식이고 무슨 뭐 경험 떠나서 뭐가 제일 큰 차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마추어하고 프로하고는? 아마추어하고 프로하고 아무래도 네. 심리적으로 좀 다를 거 완전히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심리 그러니까 제가 뽑은 거는 일단 두려움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추어들은 두려움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못하죠. 두려움에서 네. 빨리 빨아버리고 네. 또 더 떨어질까 이제 두려움 때문에 네. 하는 건데 일단 뭐 스승과 제자 마찬가지. 저 프로하고 아마 봤을 때는 그만큼 두려움 레벨이 업이 돼 있다는 상태죠. 예, 예. 그렇다면 웬만하면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예. 뭐 몇백 포인트, 천 포인트가 빠져도 아 그런가 보다 그렇지. 하고 뒷짐지을 수가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게 그렇죠. 엄청난 차이인 거죠. 그렇죠. 그게 엄청 그게 뭐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죠. 예. 근데 제가 이제 그때 데스퍼레이트하게 팔았어요. 네. 근데 다른 거를 다행히 좀 괜찮은 걸 해가지고 원상복귀는 다행히 그때 했었어요. 아, 그러면 다행이죠. 그래서 근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되더라도 기회는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주식시장. 기회는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김대표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